마마 보정 이기는 아빠 로블록스 빠빠라빠빠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삐삐고였네 비즈니스 퀸 비즈니스 퀸 사과마 딸기다 자 오늘은 점점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시원한 우리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타워를 준비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대충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독 어떤 아이스크림인지 맞추면서 올라가세요 빠빠라빠빠 어? 잠깐만 이거 개, 이거 다 초코색이니까 이거 빠삐코 아니야 진짜? 빠삐코인 것 같아 이거 초코퍼지야 초코퍼지? 아 그거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초콜릿 아이스크림 중에서 구구콘 빠삐코 초코퍼지가 있는데 그래도 빠삐코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 빠빠라빠빠 어 이거 아픈 블록인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빠삐코입니다 빠삐코 리아는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저는 그 티코 아이스크림 아세요? 어? 티코? 네 자동차 이름 아니야? 아니에요 티코 아이스크림 모르세요 님? 모르는데요? 진짜 충격적이다 말 속 짓기 싫어 저는 고드름 좋아해요 고드름 아 고드름, 고드름 맛있지 아세요? 고드름 알죠 고드름 알죠 맛있잖아 맛있어요 1단계는 역시 빠삐코였어 아 근데 2단계 이거 딱 이건... 보니까 색깔 딱 보자마자 알겠다 이거 딱 봐도 그거잖아 그거잖아 메로나 아, 무슨 메로나야 이게 스크류바지 멘트지 근데 님들 그거 아세요? 메로나에는 메론이 안 들어있대요 거짓말 거짓말 진짜로 안 믿어 메로나에는 메론이 없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요? 어쨌든 메론이 없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거짓말쟁이 그 바나나 우유에도 바나나 안 들어있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이거 계란 들어있는 거래요 계란 진짜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빠빠라 빠빠빠 삐삐리 빠삐코 아 이거 빠삐코 한입 하고 바로 위에 올라가서 메로나 한입 와 이거 진짜 메로나처럼 만들었다 와 대박 아이 스크류바라니까 아니 메로나가 어떻게 메로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뭐라고 투명길인가? 아 투명길 투명길 아 용기 있네 역시 이거 딱 봐도 수박바다 아 이거는 수박바네 근데 수박바 초록색 부분이 제일 맛있음 인정 그래서 막 인정. 거꾸로 막 뒤집어 놓고 출시하고 그랬잖아 에이 거짓말 아 진짜 아 왜 안 믿어 내 말을 진짜라니까 아 거짓말쟁이 이거 근데 수박바나가 진짜 이쁘긴 하다 맛있어 보여 진짜 수박바 같아 맞아 미안 한입 하고 가자 이거 수박바 별로 맛있는데 레고 맛인데 레고 맛? 우리는 아이스크림 빨아먹어 깨물어 먹어 난 부숴 먹어 어? 부숴 먹는 거 주먹으로 한번 내려친다야 먹는다는 거야? 그렇지 난 살짝 녹인 걸 좋아하거든 부셔 아이스크림이네 주먹으로 내려친다야 먹는다? 그렇지 아, 왜 그렇게 먹지? 살짝 녹여 먹어야 맛있거든 와 이거 어떻게 가? 와 와 뭐야? 오 미호 걸렸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했어? 뭐야? 아 이거 투명길인가 투명길? 먼저 가봐. 나 먼저 가. 이거 왜 투명길이 있는 거야? 어, 투명사다리 투명사다리. 오. 수박바는 정말 위험하다니까. 진짜 아 찌레지는 맛이다. 헉? 오케이 정답은 수박바? 수박바였습니다. 역시 나 수박바 진짜 좋아하는데. 어? 아니요. 이거 그거다. 어? 이거 쌍쌍바자. 아니야 구구콘이야 구구콘 아이 쌍쌍바야 근데 이거 길이 어떻게 알고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이 딱 봐도 여기 아, 얘들아 더 오른쪽으로 가지마 으아 오케이 왼쪽 맨 왼쪽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이거 그건가 보다 돼지바 돼지바 돼지바지 이거 따랑 정답을 위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 아 돼지바네 역시 아 역시 돼지바였어 어 이거 파란 색깔이네? 그냥 이거 내가 딱 봐도 그거야 이거 벌레임이야 아 이거 뽕따다 뽕따 벌레임이야 저기 장막 아 어? 장막을 왜 막혀 여기가 길이 아니겠지 어디가 길이야 그건 푸는 게 타워겠지
안 알려준다는 거지? 아이 물론이지. 멍청아. 다음 아이스크림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이거 뽕따가 뽕따야 이건 100% 뽕따. 저 나를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걸 자꾸? 내가 알려줄게. 리아를 따라가면 정답이 있다는 거니까 리아를 따라가보자고. 유후. 상당수 포인트는 없는 거야? 물론. 난 필요해. 남자답게 행동해. 네, 남자답게 행동해. 어? 자, 여민아. 여기로 오겠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야? 최종 목적지가. 여기지. 그럼. 왼쪽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아, 이거 그거네. 거울. 데칼코마니. 거울이었어. 어쩐지. 이제 알겠니? 야, 넌 역시 천재야. 말, 발 말씀 말. 어우 뭐야 이거 깜짝 놀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니까. 이거 여기구나. 어 긴장되는데 이거 좀. 아 이거 혹시 이거 한 방에 죽니? 이렇게 가면 죽어. 어? 난 죽던데. 몸이 뚱뚱해서 그런가. 그런 듯. 그런가 봄. 됐다. 어 뭐야. 너도 똑같은 반응인가? 아 놀랬잖아 또. 아 뭔데? 완전 재밌네. 이거 과연 정답은? 뽕따! 역시 뽕따! 어 이건 그거다. 이거 티코 딸기 맛이다. 뭔 소리야 그건. 딸기니까 딸기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뭐야? 티코 딸기 맛. 딸기에서 유명한 맛이라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 딸기만 엄청 유명해. 뭐? 아까 우리가 노래도 불렀어. 이거 내가 볼 때 그거야. 뭐? 티코 딸기만. 그게 뭔데 너, 너 이거 티코한테 광고 받았니? 아니. 근데 아까부터 티코래. 너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니까. 너 오 죽어. 어, 나 죽을 뻔했어. 어, 이거 스크림 하나. 오 티코 딸기 맛이었네. 역시 리아는 머리가 빙빙 돌았다니까. 스크류바처럼 말이야. 아 스크류바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스크류바 이렇게 입에 넣고 다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돌린 다음에 그 껍질만 벗겨진단 말이야. 딸기만 막 껍질만 딱딱딱딱 깨물어가지고 딱딱 먹고. 아 진짜 맛있는데. 오 이거 쿠엔크다. 어 이거 쿠엔크 그거네. 쿠엔크 맛 그거 있는데 아이스크림? 쿠엔크 맛? 아 이름 뭐지? 쿠엔크인가? 어떤 아이스크림일까요? 일단 쿠엔크는 맞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쿠엔크였네요. 쿠엔크 맞죠? 맞았죠? 맛있죠 쿠엔크. 이거 나 먹어봤던 것 같은데 마치 쿠엔크 아이 그 과자가 들어있는 약간 그런 맛이었는데. 이건 뭐지? 옥수수 맛인가 본데. 옥수수 콘 옥수수 콘. 아 그거 막대기 없는 거 진짜 옥수수 생긴 거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거 딱 그 깨무는 순간 약간 옥수수가 터지는 듯한 그런 식감이 있죠. 옥수수 코나 내가 갈게. 아 옥수수 콘이 아니라 쌀을 옥수수라고 하네요. 찰 옥수수. 아 찰 옥수수 맞아. 이야 우리 깬 거야? 깬 거 같아. 여기는 빠삐코 메로나 그리고 소박바 돼지바 뽕따 스크류바 스크류바 얘는 쿠엔크 그리고 찰 옥수수. 이야 깼다. 아 리아는 못 깬 건가? 리아 쪽이 핑크에 있어. 없다. 리아 핑크에 있어? 나 스크류바야 아직도. 야 녹여먹고 있어. 스크류바처럼 베베 꼬였구만. 나 올라가면 죽었어. 간다. 내 꼭 올라오길 바래. 스크류바 나 먹으면서. 왔다 왔다. 꿀밤 꿀밤 꿀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타워 해봤는데요. 이제 곧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여름이 돼가고 있다고. 아이스크림 조금만 드시고 배탈 나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